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남자 혼남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혼남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살짝 뛰는 애벌레 접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색종이 반장이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여유있게 하시라고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모든 준비가 되셨으면 종이접기 시작해보시죠. 정사각형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잘라서 색종이 반장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되셨다면 색종이를 좌우라인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오늘은 지난번 접었던 개구리 접기처럼 다 접고 나면 활짝 뛰는 애벌레를 접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색종이를 다시 펼친 후 위 라인이 좌우 라인과 만나도록 한 번씩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요즘 너무 집에만 있었더니 멍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괜찮나요? 뉴스만 봐도 조심하라는 이야기만 너무 하니까 저도 모르게 훨씬 조심하는 것 같아요. 봄은 다가와 가는데 꽃놀이 한번 갈 수 없는 지금 상황 참 안타깝네요. 다음은 전 단계를 통해 만들어진 두실선의 교차 꼭지점까지 위에 라인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다면 영상과 같이 보이는 두 대각 실선을 기준으로 좌우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릴 적 클레팟으로 집 그리라고 시키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다음은 위쪽의 부분을 영상과 같이 좌우 둘 다 위 꼭지점과 만나게 접어 올려주세요. 오늘은 어렵지는 않은데 왔다가 갔다가 뒤집어 주어야 해서 접는 게 보시기에 불편할까 걱정이네요. 다음은 아래 부분의 좌우 라인이 중간 세로 실선과 만나도록 양쪽을 접어주세요. 저도 여기까지는 애벌레를 접는 게 맞는지 걱정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다음은 위쪽에 접었던 부분을 영상과 같이 속을 벌려서 네모가 되게 양쪽을 접어주세요. 지금 접는 부분은 애벌레의 눈 부분이 될 거예요. 접을 때 지금 접는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접을 때 조금 쉽게 접히더라고요. 다음은 이렇게 네모가 된 부분을 영상과 같이 아래 꼭지점을 대각선 꼭지점으로 들어올려 접어주세요. 그럼 색깔이 반대편 색으로 바뀔 건데요. 이 부분이 애벌레의 눈색이 될 거예요. 다음은 이렇게 접은 것에 속에 손가락을 넣어서 양쪽을 둘 다 옆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이제 방금 접은 부분을 영상과 같이 올려놓은 후 아래쪽 아까 접었던 부분을 다시 펼쳐주세요. 이제 조금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쪽에 접은 부분을 영상과 같이 들어올린 상태에서 우측 라인을 다시 중간 세로 실선과 만나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잘 하셨다면 반대쪽도 동일하게 위에 부분을 들어 접어주세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듯이 색종이가 애벌레가 되어가는 과정도 만만치는 않네요. 이렇게 접었다면 색종이를 영상과 같이 뒤집어서 아래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런 뒤 그 상태에서 색종이를 180도 회전시켜주세요. 이 위치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얼굴이 뒤에 달릴 수 있으니 잘 보고 따라 하시길 바래요. 다음은 좌측 라인이 중간 실선과 만나도록 접는 방식으로 하대 위쪽 부분에만 조금 접어주세요. 전체를 다 접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교차되는 실선이 나오는데 이 꼭지점까지 아래 라인을 올려 접어주면 돼요. 어때요? 그리 어렵지는 않죠? 지금 접는 부분이 애벌레의 몸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접었다면 좌우 라인이 중간 실선과 만나도록 양쪽을 다 접어주세요. 색종이가 겹쳐 있어서 접기가 조금 불편하겠지만 밀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어봅시다. 다음은 색종이를 뒤집어서 다시 180도 돌린 후 영상과 같이 색종이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후 우측 아래 부분을 왼편으로 넘긴 후 영상과 같이 우측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 적은 구분의 아래 라인이 우측 라인과 만나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색깔이 다른 구분을 반대편으로 돌린 후 영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잘 했다면 왼편도 동일하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말하는 스킬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지 말을 상당히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여기까지 접었다면 색종이를 뒤집어서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해주세요. 이제 조금 필링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아래 라인을 위로 올려 접을 건데요. 올리는 정확한 길이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 영상을 보고 비슷하게 접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영상과 비슷하게 접었다면 이 접은 부분을 한 번 더 올려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두 번 접은 모양이 될 텐데 여기는 조금 집중을 해봅시다. 이 접은 부분을 영상과 같이 반으로 접어주면서 겹친 부분을 위로 올라가게 빼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위로 하고 길다란 것이 하나 나타날 건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반이 되도록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 몸통 부분이 지그재그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영상과 같이 앞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한번 접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접으면 종이가 찢어질 수 있으니 그 부분 고려하셔야 돼요. 다음은 영상처럼 머리 부분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네모가 되게 펴주세요.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여유를 가지고 해보도록 합시다. 뒤통수 부분은 사실 제 손가락으로 충분한데 얼굴 부분은 손가락의 힘만으로는 좀 어려워서 도구의 힘을 빌렸습니다. 역시 도구의 힘은 위대하군요. 가끔 다른 유튜브 영상도 찍어보려고 하는데 도구가 없어서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 접었다면 오늘의 애벌레 잡기는 완성됐습니다. 한번 우리의 팔짝팔짝 잘 뛰는 애벌레가 진짜 얼마나 잘 뛰는지 해봅시다. 이렇게 잘 뛴다면 오늘의 애벌레 잡기는 진짜 완성. 영상을 보며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한 컷 한 컷 사진으로도 만드는 법을 소개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노는 남자 홍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저와 같은 종이접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접고 싶던 종이접기 소재가 있다면 댓글 혹은 관련 주소를 달아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혼자 노는 남자 홍남이었습니다.